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새명뉴스입니다. 새명대학교가 재밌는 경험의 막을 열었습니다. 정문부터 후문까지 몽글몽글 핀 벚꽃은 많은 학생들의 머리 위에 흩날렸는데요. 새명대학교는 새학기를 시작으로 화사하게 피어난 벚꽃같이 벚꽃새봄 커뮤니티 페스티벌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현장에 있는 이서연 리포터가 여러분을 새명대 벚꽃새봄 축제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새명대학교 디지털 홍보 서포터즈 이서연입니다. 오늘 새명대학교 개강 이후로 처음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처음 열린 만큼 그 열기가 더욱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제 뒤쪽에 보시면은 다양한 커뮤니티 부스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러면 저도 학생들과 섞여서 함께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촌장님을 만나 뵈었는데요. 오늘 커뮤니티 현장에 직접 와서 체험하신 소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코로나가 좀 안정화돼서 이렇게 많은 우리 커뮤니티 이제 소속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재미있고 다시 이렇게 학교가 활기차게 돼서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 이번 커뮤니티 너무 재밌는 것 같고 곧 4학년인데 곧 졸업해야 될 텐데 이전에 많이 참여를 못했던 게 좀 아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림 캐리커처 그리기 체험을 모두 마쳐 보았는데요. 저도 함께 부스에 섞여서 체험을 해보니 학생들의 열정을 더욱 뜨겁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서연 리포터였습니다. 새명대학교 모든지 광장에서 커뮤니티 페스티벌이 진행되었습니다. 벚꽃을 뒤로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가 모여 새명대학교의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노래와 춤으로 학생들의 추억을 선사하는 현장에 이서연 기자입니다. 네, 다시 현장에 나온 이서연 리포터입니다. 지금 제 뒤쪽에는 커뮤니티 페스티벌 무대가 한창인데요. 지금 많은 관객들도 모여서 무대를 관람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함께 학생들과 섞여서 무대를 관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이렇게 벚꽃 축제 겸 이제 또 저희 이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이제 떨려가지고 막 실수도 했었는데 다행히 잘 끝난 것 같아서 또 다른 공연 또 있었으면 또 하고 싶습니다. 춤추는 위원회를 하면서 춤추는 연습하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같이 협력해서 좋은 공연을 만든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모든 커뮤니티 행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주신 커뮤니티 여러분 덕분에 멋진 무대가 완성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서연 리포터였습니다. 벚꽃의 꽃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양한 꽃말이 있지만 청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날 축제에 참여한 모든 학생이 벚꽃같이 청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새명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